중국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에서 온 비행기의 탑승객 절반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중국발 여행객 전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밀라노 국제공항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두 비행기 가운데 한 대는 탑승객 120명 중 62명이, 다른 한 대는 92명 중 35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공항을 포함해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다음 달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역학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대만도 새해 첫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도 검역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here's no change in the travel advice at this point in time, but we're continuing to monitor the situation.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보도되는 등 국제사회 경계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